일본은 물론 한국,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 방사능 시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가운데 전혀 통제 안 되는 상황. 탭코는 방사능 정보 사실 축소 은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방사능 물질들은 태평양을 넘어 미 서부 연안에 도착했다. 그리고 대서양으로 확산 중. 과연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일까?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먹이사슬을 따라 방사능 물질들이 쌓여간다면 지금 상황은 이런 모습일 것. 특히 생선, 살, 뼈, 내장 등의 방사능 물질들이 농축되어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방사능 생선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희망은 절망이 아닌 선택. 옳지 못한 패러다임의 기준입니다. 특히 안전불감증, 오만함과 이기주의자, 무증상 방관자들의 각성, 이것이 본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루머들을 점검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적어도 방사능은 제게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참고로 이 참치재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 핵실험들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식품 속에 방사능 물질이 없으면 되는 거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방사능 핵종은 세포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핵종이 검출이 됐습니다. CD109 핵종인데요. 인공 방사성 물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핵종이 참치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참치 캔에서 나오는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캔 재료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D109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상한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뭘까요? 오 마이 갓! 두 번째 핵종이 검출이 됩니다. 말로만 듣던 세슘137이 검출이 됐습니다. 세슘137은 체내 흡수, 고착, 누적, 지속성이 있을 수 있고 물리적 반감기만 30.7년,
완전히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15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은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극미량이라도 차마 먹어도 된다고 양심상 말 못하겠습니다. 방사능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도 드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득이 되면 먹고 실이 크다면 먹지 말아야 되겠죠? 단지 오염 여부를 모르면 식품 섭취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금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은 각자 도생,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저는 먹지 않습니다. 해로우니까요. 이것으로써 참치 핵종 분석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